핫도그 사건. 다들 좋은 아침이에요. 지금이 대체 몇 시야? 신입 직원이 제일 늦게 오다니. 앞으로는 더 일찍 출근해. 알았어? 죄송해요, 매니저님. 됐어.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서 유니폼 갈아입고 일이나 해. 네? 이미 입었잖아요. 그래. 그럼 이건 뭐지? 또 핫도그 하나 주세요. 곧 줄 테니까 기다려. 매니저님, 핫도그 하나 있어요. 됐어. 그냥 내가 하지 뭐. 매니저님, 좀 도와주세요. 나 바쁜 거 안 보여? 또 본사에 보고하는 거죠? 제가 얘기한 건의사항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안 돼요? 션, 내 말 잘 들어. 넌 우리 매장에 막 들어온 신입이야. 따라서 매니저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돼. 그 매니저가 바로 나고. 가다. 오늘 네가 할 일들을 내가 다 적어놨어. 점수 깎이기 싫으면 다 끝내고 검사 맞고 가. 아, 깜빡할 뻔했네. 핫도그 다 타겠더라. 이제 하나만 하면 다 끝난다. 매장 일을 몽땅 다 나 혼자 하고 있잖아. 매니저는 무슨. 출근해서 맨날 핸드폰만 보고 술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나를 종 부리듯 하잖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 매장은 이미 망했을 거라고. 어? 켈리는 매니저가 될 자격이 없어. 우리 매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티치, 넌 할 수 있어! 얼마 안 남았어! 힘내, 티치! 안 되겠어! 얘들아, 미안. 난 최선을 다했어. 꼭 암벽 등반 기술을 익혀야 해. 안 그러면 미로 같은 동굴에 들어가서 넥서스를 찾을 수 없단 말이야. 맞아. 이 도시를 지키려면 동굴에 들어가 어둠의 힘을 가진 나쁜 악당들을 혼내줘야 한다고. 난 왜 어리석게 느껴지지? 불평 그만하고 제대로 잘 봐. 다시 보여줄게. 아, 들어봐. 굳이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밧줄이 너무 꽉 끼는 거 아니야? 하긴. 이거 봐. 배가 너무 빵빵하잖아. 별로 안 그러거든. 그래, 곧 터지겠는데. 네가 봤어야 하는데 얼마나 웃겼다고. 그때 개표 중에 어땠는지 알아? 시킨 일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다 못했을 거야. 난 또 구박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다. 끊는다. 매니저님. 또 지적하려고요? 정말 의외네. 벌써 일을 다 끝내다니. 왜요? 다 매니저님이 시킨 일이잖아요. 물품에 번호도 매겨뒀으니 찾기 쉬울 거예요. 션, 넌 내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돼. 괜히 나서지 말라고. 뭐라고요? 매니저님은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싫어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진짜 월급 깎이고 싶어? 너도 불만이 있겠지. 하지만 난 매니저고 넌 우리 매장에 갓 들어온 신입 직원이라는 걸 명심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말 말고 내 말이나 잘 들으시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잘 들어, 넌 해고야. 지금 당장 사장님께 보고할 거라고.
잠깐! 모자는 쓰고 가야지. 본사에 가거든 내 가고 찾아갈 테니 기다리라고 해. 얘들아, 요즘 너희들이 힘들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벨로크 일당과 결전을 벌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모두 최선을 다해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 알아요. 하지만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요역권 훈련은 안 하고 암벽 등반만 하냐고요? 또 그 얘기야? 암벽 등반을 완벽히 익혀야 한대도. 티지, 일단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넥서스를 찾고 적을 이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동굴을 조사해봤거든. 근데 진짜 이상하더라. 미로처럼 엄청 복잡해. 우리가 들어간다 해도 넥서스를 찾을 수 있을지 불분명해. 차라리 그냥 동굴 입구로 들어가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지금 당당하게 입구로 들어가자는 거야? 넥서스는 구경도 못 해보고 악당들한테 잡히려고? 그냥 암벽 등반을 배워. 아, 알겠어. 배우면 되잖아. 맞다. 감지 시스템은 고쳤어? 물론이지. 내 실력 알잖아. 아, 이럴 수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핫도그가 위험에 빠졌어. 우리가 늦었나 봐. 아무도 없잖아. 아니야. 저길 봐. 저기 사람이 있어. 다들 숨어 있나 봐. 왜 다들 숨어 있지? 어서 와라, 블레이징 팀. 우리 매장에 핫도그 먹으러 왔나? 그 핫도그 내려놔요.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고요. 이봐, 블레이징 팀. 이건 내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 즐기라고. 고맙다, 인산 테스. 배교석에 조종당하고 있어. 다들 가까이 가지 말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격해. 이제 그만 포기하고 가시지. 너희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 괴롭힌다고? 난 그저 내 능력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럼 지금 당장 여기서 증명해보라고요. 어서! 다들 괜찮아? 괜찮아. 어디로 사라졌지? 핫도그 먹게? 배교석에 감염된 사람들은 몹시 위험하단다. 강력하고 특별한 에너지를 느끼거든. 너희가 오늘 만난 그 젊은이도 마찬가지일 게다. 어서 그 형을 찾아야 해. 핫도그가 위험하다고. 핫도그 가게 직원이란 거하고 이름밖에 모르는데 무슨 수를 찾아. 맞아. 핫도그로 공격한다는 것 빼곤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 넌 그 가게 자주 가잖아. 혹시 아는 사이 아니야? 나랑 아는 사이면 뭐해. 그렇다고 그 형이 매장에 돌아와 날 기다리고 있겠어? 아, 맞다. 그렇지. 회사 홈페이지에 직원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 한번 찾아볼게. 있다. 벨로크 일당이 수시로 사고를 쳐서 그걸 수습하러 다니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젠 배교석 조각에 조종당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다니. 맞아. 누가 아니래. 그 매니저한테 최대한 고급 정보를 얻어서 어서 시원 형을 찾았으면 좋겠다. 왔구나. 블레이징 팀 여기야. 그 녀석이 나한테 밀가루를 들이붓는 바람에 머리를 감고 있었어. 핫도그 가게 매니저님 켈리 맞죠? 반가워요. 요요 영웅, 내가 왜 니들을 만나기로 한 줄 알아? 응? 저희를 도와주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절대 아니지.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려주려고 불렀어. 블레이징 팀이라면 숀을 정신 차리게 혼내줘야지. 어떻게 그 녀석을 놓칠 수 있어? 그게... 평범한 사람도 제대로 상대 못하는데 내가 니들을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기요, 잠깐만요. 저희는 지금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션이 위험하다고요. 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질 거고요. 지금 보니까 두 분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만약 다시 공격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협조 좀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션이 갔을 만한 곳을 생각해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솔직히 션은 정말 별로야.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 매니저한테 말 듣구나 하고 일 하나 시키면 온종일 궁시렁된다니까. 오늘도 잔소리 좀 했더니 기분이 나빴는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머리에 밀가루를 들이부었다니까. 기가 막혀서 정말. 그게 다예요? 혹시 다른 말은 없었나요? 그래 생각났다. 그러니까 션이 본사에 가서 한판 한다고 했어. 가족들을 만나고 왔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아직 집에 안 돌아왔대. 설마 가족들에게 션 형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말한 건 아니겠지? 물론이지.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 뭐 새롭게 알아낸 거 없어? 션 형은 본사에 건의사항을 여러 건 제출했어. 매장 매니저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지. 이렇게 열심히 건의를 하는데 다 거절당하다니. 그래서 백효석에 조종당했나 보다. 내 추측이 맞다면 본사를 찾아갈 거야. 자신의 의견을 거절한 사람을 찾아 심문하겠지? 아주 훌륭한 추리구나. 일리가 있어. 아, 그냥 추측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거라. 방금 네가 한 추측은 아주 훌륭했단다. 그런데도 왜 자기 의견에 자신이 없지? 아,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티치, 요즘 들어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구나. 넌 언제나 활발하고 자신감이 넘쳤는데 지금은 왠지 기운이 없어 보여. 무엇보다 예전보다 자신감이 없구나. 요즘 들어 제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암벽등반도 그렇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니들은 다 잘하는데 나 혼자만 못하잖아. 하지만 넌 우리보다 컴퓨터를 훨씬 잘하잖아.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는 거니까 상심하지 마. 티치, 넌 항상 우리 블레이징 팀의 브레인이란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네 스스로의 판단을 믿어보거나. 애들이 그 매니저를 만났는데 숀 형이 본사에 간다고 했대. 네 트리가 맞았어. 히히. 오, 여기가 본사인가 봐. 핫도그 가게 신제품은 모두 여기서 탄생하지. 사람 살려! 핫도그와 재료들이 마구 날아다니고 있어! 상황을 보니까 적당한 때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할까? 빨리 안으로 들어가야겠지? 물론이지. 어서 형을 막아야 해. 다들 준비됐지? 잠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건물 안에 갇혀있잖아. 어서 가서 구해야 해. 바로 그거야. 네 말처럼 사람들은 건물 안에 갇혀있고 쇼니 형은 핫도그로 공격하고 있어. 그러니 쇼니 형을 밖으로 유인해야 사람들도 보호하고 핫도그 공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근데 어떻게 밖으로 유인하지? 이제 좀 후회가 되시나? 지금까지 내가 낸 건의를 깡그리 무시하다니. 도대체 내가 매니저 켈리보다 부족한 게 뭐야? 능력으로 따지면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난! 여보세요? 핫도그 좀 배달해 주세요. 니들이 주문한 핫도그다, 블레이징 팀. 맛있게들 먹어라! 이럴 수가. 핫도그가 꼴도 보기 싫은 날이 올 줄이야. 그래? 핫도그가 다 떨어졌나 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반격해야겠는데요. 이런 이런 몰랐나 보구나. 단순한 녀석들. 설마 내가 겨우 핫도그만 조종할 것 같냐? 당연히 여여도 조종할 수 있지. 자 이제 드디어 한 방에 니들을 없애주마.
샤벨 타이거 S! 이제 보니 블레이징 팀도 별거 아니잖아. 잘 있어라 애송이들. 내가 하는 일만 방해하지 않으면 나도 니들한테 악감정은 없어. 이제 어쩌지? 다른 작전이 필요해. 우리 요요까지 조종하다니. 그럼 요요권을 전혀 쓸 수 없잖아. 그럼 흑요석에 조종당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 거리를 유지해야 해. 하지만 그러면 쇼노 빨 포위할 수가 없는데. 그러지 말고 흑요석에 조종당했던 코끼리를 이용해보자. 응? 지금으로선 원거리 공격으로 쇼온 형을 이기는 건 불가능해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강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래, 그렇지. 팔콘님이었다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로이, 우린 진지하다고. 장난 그만 쳐. 그거야. 응? 왜 그래? 방법이 생각났어. 응? 아? 쇼온 형이 우리 보지 못하면 조정도 못할 거야. 응? 아, 그러니까 네 말은 눈을 가려버리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건데? 쇼 녀석이 엉망으로 만든 매장을 나 혼자 다 치워야 하다니. 이러면 정말 나타나는 거 맞아? 쉿, 계속 연기해요. 알았어. 빨리 와서 정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난 아까부터 기다렸어, 켈리. 정말 나타났어. 걱정 말고 작전대로 해요. 왜 이제야 오는 거야? 빨리 매장 청소 안 해? 뭐라고? 나한테 또 일을 시키다니. 난 더 이상 과거에 만만했던 시온이 아니라고. 네가 오지는 거니까 네가 치워야지. 당신은 이제 끝이야. 그만해, 제발 살려줘. 샤벨 타이거 S 공격. 블레이징 팀 또 날 방해하다니. 잘 봤지? 나한텐 요요권이 안 통한다고. 정말 그럴까요? 숨바꼭질인가? 그럼 뚱뚱한 녀석은 저기 있겠군. 틀렸어요. 그리고 난 뚱뚱하지 않다고요. 안 돼, 방금 감은 머리라고. 이건 놔. 지금이야.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지. 가라, 샤벨 타이거 아이스. 컷! 차! 구해줘서 고마워. 사실 핫도그 때문에 구해드린 거예요. 정말 미안해.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다니.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형은 그냥 조종당한 거예요. 믿어줘. 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야. 물론 매니저님도 마찬가지고. 알아요. 누구나 자기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막 분출하면 안 돼요. 그래, 맞아. 그럼 난 이제 일하러 갈게. 이건 저희가 가져갈게요.
대체 마스터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더는 저 꼬마들이 배교석을 모으게 놔둘 순 없다고 이제 이 몸이 나설 때가 된 거야.